국내에서 현재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품종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또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강아지는 평균 15년 이상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키우는 품종과 요즘 인기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품종은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저는 수의사 윤샘이고요. 오늘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키우고 있는 인기 품종과 요즘 선호하는 강아지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KB금융지주회사의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 품종은요, 1위는 말티즈입니다. 총 25.9%의 사람들이 현재 키우고 있다 그러고요, 전통적인 국내 선호도 1위의 견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입양 비율은요, 말티즈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자리를요 비숑과 말티푸가 급속히 대체하는 추세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키우고 있는 품종은 푸들입니다. 21.4%의 사람들이 현재 키우고 있고요. 국내 사실은 전통적인 강자입니다. 성격도 온화하고 똑똑하며 공격성도 거의 없고요. 털도 안 빠지는, 그야말로 국내 아파트 환경에서 키우기 가장 적합한 최상의 강아지 품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품종은요, 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천사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믹스견입니다. 20.3%의 사람이 현재 키우고 있고요. 믹스견이 3위라고 하니까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믹스견은요, 우리가 아는 시골호 자부적인 믹스견도 있지만은요, 말티푸, 말티즈와 푸드를 교배한 애들이죠. 또 코카푸, 코카스페널과 푸드를 교배한 품종이죠. 홈피츠, 포메라니안과 스피츠링을 믹스한 이런 품종들 역시 믹스견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믹스견 비중이 제법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포메라니안. 약 10%의 사람들이 키우고 있고요, 특유의 귀여운 외모와 충성심, 그리고 작은 크기로 인해서 인기가 많은 품종입니다. 하지만 작은 체구에 비해서요, 활동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산책을 좀 많이 시켜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5위는 진돗개. 5.6%의 사람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되어 있는 전통적인 국내 인기 품종입니다. 영리하고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견종으로요, 주인 이외에 타인에겐 약간 배타적인 성격도 있고요, 또 고집도 센 편이라 교육이 힘들고요, 사실상 초심자가 키우기에 그리 적합한 품종은 아닙니다. 그리고 6위는 시쭈. 5.6%의 사람이 현재 키우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또 제가 현재 키우고 있는 노견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제 발밑에서 잠만 자는 강아지예요.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고요, 얌전하고 활동성이 지나칠 정도로 떨어지는 강아지입니다. 거의 고양이 수준의 활동성을 보이고요, 유전적인 질병도 거의 없으며 잘 짖지도 않으며 누워서 우리 사람만 쳐다보는 그러한 강아지들입니다. 그리고 7위는요, 비숑프리제. 4.6%의 사람들이 현재 키우고 있다 그럽니다. 2018년이나 2021년도 조사에서는요, 순위에 없던 품종입니다. 근래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 인기가 폭발하기 시작한 품종입니다. 그럼 요즘 가장 많이 또 새로이 입양하는 강아지 품종, 그러니까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품종은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2022년 7월 기준으로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공하는 동물등록 공공 데이터에 따르면은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신규로 등록된 강아지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2022년 7월까지 등록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키우기 시작한 강아지 품종 순위는요, 1위는 믹스견. 1위를 한 이유는요, 활발한 유기견의 입양도 물론 있겠지만은요, 말티즈와 푸들의 믹스견인 말티푸나, 코카스페널과 푸들의 믹스견인 코카푸, 그리고 포메라니안과 스피츠의 믹스견인 폼피츠 같은 품종의 인기로 인해 입양이 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위는 푸들입니다. 클라스는 영원하다고나 할까요? 역시 그 인기는 절대 시들지 않습니다. 10년 전부터 꾸준히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아파트 환경에선 이만한 강아지가 없을 정도로요, 한국의 환경에서 딱 적합한,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그런 품종입니다. 얘는 정말 이제 품종 자체를 한국으로 해줘야 돼요. 3위는 포메라니안입니다. 작은 체구와 귀여운 외모 모로 인해 그 인기가 절대 줄어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4위는 비숑프리제. 근래 들어 비숑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요, 아마 가장 빠르게 등록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견종이 아닐까 합니다. 온화한 성격과 똑똑한 지능을 가지고 있고요, 호기심도 많으며 털이 잘 빠지지 않고요, 잘 짖지도 않으며 바쁜 현대인과 좁은 아파트 환경과 잘 어울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폭발적으로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5위는 말티즈. 전통적인 최고의 인기 품종의 자리에서요, 이제 그 인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말티즈의 외모에 푸들의 온화한 성격을 가진 말티푸의 인기와 말티즈보다 외형적으로 비숑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말티즈를 많이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6위는 진돗개. 역시 전통적인 국내 토착 품종의 인기는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과거의 진돗개와 달리어 요즘의 진돗개들은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그대로이나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과 공격성 그리고 경계심은 많이 누그러져서 선호도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해외에서도 요즘 많이 키우고 있는 이런 품종이죠. 그리고 7위는 치와와. 세상에서 가장 작고 귀여운 견종에 들어갑니다. 작고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어 구글에서 치와와를 검색하시면요, 연관 검색으로 앵글이나 혹은 레이지가 뜰 정도로 생각보다 성격이 굉장히 불같습니다. 작은 체구의 진돗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체구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허세를 부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8위는 시쭈. 한없이 얌전하고 한없이 조용한 강아지 시쭈입니다. 그리고 9위는 요크셔 테리어. 예쁘고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어 나름 사냥개 출신으로요, 사냥개 특유의 호기심과 고집이 있으며 활달한 편입니다.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빨라서요, 훈련이 잘 되고요, 사람과의 유대도 좋은 편이고요, 털도 잘 빠지지 않아서 실내에서 키우기 굉장히 적합한 품종입니다. 마지막 10위는요, 스피치입니다. 국내에서 입양하는 품종은요, 거의 다 재패니즈 스피치죠. 저먼 스피치를요, 일본에서 더 작고 예쁘게 개량한 품종입니다. 충성스럽고 머리가 좋아서 학습력이 뛰어납니다. 활동적이며 경계심이 굉장히 강하여서 낯선 사람에 대한 지짐이 좀 있습니다. 털 빠짐은 좀 심한 편입니다만 특별한 유전 질환은 없어서 큰 질병 없이 잘 크는 건강한 견종에 들어갑니다. 오늘은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그리고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강아지 품종 탑10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